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둔 시점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압에서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 그러니까 모압까지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 시작.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내 형제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는데 누군가의 누구네 집인가는 모르지만 이웃의 집에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요. 반드시 끌어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2절에 보면 그 우양을 짐승을 너네 집에 가지고 데리고 와서 집까지 데리고 와서 복원하다가 그 집 주인에게 반드시 찾아서 돌려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우리 형제 일은 아무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왜 못 본 채 하지 말이 말한 말씀이 두 번 세 번 나와요. 네, 형제의 우양이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낙이라도 그러고 뭐든지 다 그렇게 해라.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서 도와줘라. 여기서 중요한 그 초점이 키포인트가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Ignore. 무시하지 마라. 방관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네, 무관심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이름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너희의 출신 성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 형태가 다 다르다. 그러나 너희는 민족 공동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것은 죄예요. 틀림없이 그건 죄입니다. 세 번이나 명령형으로 말씀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네. 이웃의 우양이 방황하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찾아서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모르거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그 주인을 찾아서 주고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옷이라도 그렇게 하고 이웃의 것은 뭐든지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웃의 짐승이 넘어져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세워줘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 지체란 말은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채예요. 그건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불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써놓기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서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거의 뭐 인격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짐승 같은 짐승 취급을 받죠. 이 종들은 서로 팔고 샀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죠. 종들은 주인의 허드렛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종이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탁 해서 그 손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기는 대접받는 데가 아니에요.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고.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예. 네. 그 말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편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만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무관심. 이거 죄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많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기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다시 와야 되니까 신명기 22장에다가 간지를 껴고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7절에 하나님 거기입니다. 3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아보고.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 어려운 지체들을 무관심해요.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 아픈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무관심은 죄입니다. 그건 못 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드리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차라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경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22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5절. 22장 5절. 시작.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근데 이게 신명기가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 주전, 가장 오래된 성경이 창세기, 그 다음에 욥기거든요. 이것이 기록된 것이 1500년, 그러니까 주전 1500년, 1700년 보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그 시대에도요, 남장, 여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어쨌든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뭐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아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 세미 호모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아니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또 보세요. 9절로 갑니다. 쭉 내려가서 9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기게 될 것 같아서 포도밭에 이것저것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잖아요. 그럼 이게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심어라, 하나만. 같은 종자를 심어야 거기서 같은 종자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심고 저거 심으면 안 된다. 예. 네.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이게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는 그 쟁기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팔리타이는 이렇게 일자예요. 일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의 멍에란 말 쓰잖아요. 그 멍에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두 마리가, 짐승 두 마리가 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소, 한쪽에는 나귀. 호흡이 맞겠습니까? 이게? 보폭이 맞겠어요? 소의 속성이 다르고 나귀의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소면 소, 나귀면 나귀. 이렇게 해서 쟁기를 갈아야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입지 마라.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게 참, 이게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직조라 그래요. 직물, 직물. 짜는 거를 직물. 근데 이 직물, 직조를 하는데 양털, 또뭐 다른 거. 여기 보면 배실, 양털과 배실 두 개를 섞어 짜면 이게 순수성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때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에 씨앗을 뿌릴 때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하나를 뿌려라. 그리고 쟁기를 끌되 소와 나귀를 섞어서 하지 마라. 소면 소, 나귀면 나귀. 옷을 입을 때도 배실과 양털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세 개, 네개 말씀했는데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냐. 이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성. 하나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광야에 살든, 그들은 어디 살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물이 말이에요, 물이. 물이, 영창동에 있으면 물이고, 목동에 가면 물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물량, 보존의 법칙, 그래요. 프랑스 화학자, 내가 다시 볼게요.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초에 그 화학 실험을 하다가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요. 그 반응을 하는데 이 화학 반응 일어난 때 그때하고 이후에 보니까 물량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게 물량 불변의 법칙, 물량 보존의 법칙이다. 가만히 보니까 아, 그거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의미가 있습니다. 라부아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거룩성을 말씀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가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이원화된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뭐 똑같아. 욕도 막 하고, 쌍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 집사님 맞아?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 같아. 예, 그럽니다. 근데 일단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멱살 잡고 싸우고. 아니, 아무리 빨리 가봤자 몇초안 됩니다. 아, 양보하세요. 그럼 뭘 그게 빨리 가려고 앞서간다고 막문 열고서 소리를 질러대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예.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수 있고요.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대잖아요. 예.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 조금 늦게 가면 되지. 뭐 빨리 가봤자 몇 초 사이인데?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 역할. 소금에 어떤 의미가 있죠? 소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너무 잘 알죠. 맛의 기능, 또 뭐 이렇게 부패를 막는 거 알기는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 만일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뭐라고 그래요? 버리오.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요. 밟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복음이 가려워지는 거죠. 목사가 욕을 먹는 것은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복음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복음이 장애를 입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디 가나 집사님입니다. 아멘. 장로님은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 있든, 제주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충청도에 있든 장로님이에요. 집사님들은 어디 있든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이원화된 삶을 살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거룩한데 어떤 때 보면 비신자하고 똑같아. 그것은 벌써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수성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은 어디 있어도 물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 있어도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성도여야 되고 교회 밖에도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옷을 벗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까? 옷을 갈아입었다고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죠. 성도는 성도인 거예요. 어딜 가든지 성도는 성도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순수성을 어딜 가든지 지켜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색깔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에?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국에 와도 하나님 백성이고 저 전라도 가도 하나님 백성이고 충청도 가도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끝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딱 만들지니라.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찾았는데 이거 일부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 밑에 입는 거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를 달아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수술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거를 조금 변경시켜가지고요. 여덟 가닥을 다섯 겹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율법도 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을 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척하느라고 이 술을 길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 집사님 이제 예.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빨리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났냐면 열두의 혈루증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옷가에 그 뭐가 있어요? 수술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 내가 그 옷가만 만져도 내가 저 수술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러면 이게 패션일까요? 패션. 멋으로, 멋으로. 예, 나중에는요, 이게 본질이 이탈되고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멋으로 하고 다녔다고요. 경건의 표시, 경건한 척 하나. 근데 원래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이게 멋이 아니에요. 옷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에다가 이렇게 수술을 달고, 예, 끝에다가. 그리고 이 숄 같은 곳에도 수술을 달고 이렇게 예, 쓰고 다녔다고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했냐고요. 예. 네, 거추장스럽게. 아니, 간단하게 입으면 될 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옷 가에다가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나. 여기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면 106.9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극동방송 애청자입니다. 네, 저에게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타세요. 자신이 없으면 붙이지 마세요. 오히려 106.9가 극동방송인 거 다 알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거 106.9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서 막 문 열고 욕하고 막 그 또 뭐 합니까? 그 교통신호 막 어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욕합니다. 아, 저 극동방송 뭐야 저. 크리스찬들 좀 뭐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즘에 교회 명패를 띄었어요. 제가. 저 혼자 운전할 때는 달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차를 여러 명이서 운전합니다. 다시 붙이려고 그래 이제. 당분간 뛰었는데 붙이려고. 전화가 저한테 온다니까요. 전화가 지금은 이제 박 권사님한테 갔는데 전화가 저한테 와요. 막 욕해요. 교회 차가 그러냐고. 뭐. 사랑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고. 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과하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심 많이 하게 되죠. 네. 막 타려고 하다가 옆에 교회차 있구나. 106.9 네, 붙여있구나. 네. 거기 말씀이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에다가 다 붙이고 다니세요. 네, 거기다가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차에다 다 붙이고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문 열고 욕 안 할 거 아니에요. 욕. 근데 이게 보면요, 운전하면, 이게 보면, 길에서 보면, 여자들이 욕을 더 잘하고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더 잘한대잖아요. 뭔가 지금 이게 모순이래요, 모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탄의 수를 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조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스스로 얼고 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얼고 매. 네. 그럼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어떤 옷이든지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복음이 빛을 잃어가요. 복음의 장애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옷을 지금 입고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마음의 수술을 다세요.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딜 가든지. 그리고 커밍아웃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한대잖아요. 얘기를 안 한대요. 얘기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염창동에 있는 사랑 장로교회 장로입니다. 얘기하세요. 네, 저는요, 크리스찬이고요. 저 염창동에 있는 담임 목사 이름은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잘못하면 제가 욕먹으니까. 저 염창동에 있는 사랑 장로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커밍아웃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고 드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거의 40%가 식기도 안 합니다. 안 한대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요 식기도 안 해요. 집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안 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식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지금 이렇게 눈을 아래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조금 그런 분들인데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옷에 술을 담거나 똑같은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부끄럽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왜 기도하세요? 감사해서 기도한 거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병원의 원장인데 장로님이에요.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분은 대개 보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에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 뭐 또 돈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은 환자가 오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하고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리고 그 원장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진료하는 그 데스크에 보면요, 그 옆에 성경책이 항상 펴져 있어요. 이렇게 환자가 안 올 때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환자가 딱 들어가면서 원장님이 성경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얘기를 꼭 한대요. 저는 진료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마음에 안심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옷에 수술을 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를 드러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